이그 영화 감독이 최공재님이라고 우파에서 요번에 여러분들 그 출국 보셨잖아요. 출국 거기에서 이분이 같이 공동으로 제작한 거더라고요. 출국이. 그래서 이제 우파 감독들이 한 5명 정도밖에 없대요. 이분이 출국에 무대 인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우파 감독들이 계속 이제 자기 가치와 사상이 다르면 우파는 예술인들은 특히 사상이나 가치를 쉽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술인들이 거의 좌파 성향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파 성향의 이제 감독들이 대한민국에 한 5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명 정도는, 3분 정도는 그분이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영화를 자기 가치와 맞지 않은 영화를 제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이 감독을 보조로 같이 뭐 사용해주는 그런 큰 단체나 영화관이 없어서 이분들이 다른 걸로 이제 뭐 어렵게 유지를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최공재 감독님은 최근 들어서 영화 논평도 자주 하시고 제가 저번에 현충원에 가서 우리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때 현충원 갔었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 최공재 감독님도 오셨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계시더 이게 숨어서 이제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출국 무대 인사 나와서 출국 영화 무대 인사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때 마지막이 왜그 박사님의 딸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좌파 성향의 영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우파 국민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잘못된 정부, 이 좌파 정부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되었다는 생각이 안 드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경되었다는 거. 필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 마지막 부분을, 엔딩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했나 봐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봐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파 영화가 다시 쓸수 있도록 출국 영화를 많이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국 영화를 보려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 영화 상영을 잘안 하고, 또 이게 시간대를 늦은 시간으로 젊은 청년들이 못 보게 하려고 늦은 시간대로 이렇게 할당이 됐고 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화를 보려고 그래도 영화관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시간이 또한밤 12시 이렇게 영화를 보게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배정을 늦은 시간대로 바꾸는 것을 보니까 이게 우파 영화는 우파 영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엔딩 부분이 좀 아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고쳤다고 합니다. 필름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약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최공재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죠. 해보니까 이분이 부역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영화관에서 방영도 안 되고요. 공짜로 막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무료로.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탄핵할 시점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 빼고요. 제외하고 지금 태극기 애국 시민들 중에서도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태극기 애국 시민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간에 계시거나 이렇게 정치에 별로 관심 없고 일반 삶에 휩쓸려서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가 그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에뭐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 가짜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또 언론까지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론이 잘못되는 것 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보니까 이들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하여튼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막 이렇게
행동에 나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랐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작은 이렇게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하태경 사무실 앞에서도 가서 몇몇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그죠? 공감대, TV 공감대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 갑니까? 이재명 그 사무실에 가서도 막 투쟁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이제 우파 조직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튜브가 발달을 하고 유튜브가 발달 언론이 작용화되니까 유튜브가 새로운 방송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유튜브가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널리 널리 홍보가 되는 거죠. 우파들의 활동 사항이나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이게 언론이 그죠? 항상 우리 국민들이 한쪽으로만 넘어치우쳐 있고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가 뭐가 잘못됐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적들을 지금 좌파를 다 추사파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우리 모두가 우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또 좌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항상 생태계라는 것이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고 좌우 균형이 맞아서 이 한쪽을 다 없애버리면 또 다른 생태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는 적은 옆에 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을 씨를 말리는 것보다 아는 적을 옆에 두면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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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 마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커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임무인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또 이상한 집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욱더 강력한. 우리가 그냥 좌파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추사파 세력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이게 씨를 말리는 것보다 이들을 서서히 말려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국민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종북 좌파가 몇명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워마드를 였느냐, 너희들이 워마드 집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파들이 우리 대한애국당이나 이렇게 태극기 시민들을 반대하는 저 분탕 우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워마드가 사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좌파들이 정치에 이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이거 워마드 여기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을 이들이 마녀사냥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물론 혐오주의자지만 남성에 대한,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처음에 만들었는 건 좌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태극기 시민 태극기 들고 나오겠습니까? 이게 좌파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죠? 이들이 진보를 원했는 거지, 이거 추사파 공산당을 원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연사에서도 말했듯이, 초등학생들까지 공산당 교육을 시켜서 선전의 놀이개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엄마들까지도, 저 좌파를 지지했던 엄마들까지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애기들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저는 볼 때마다 저도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애들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 동상을 발로 차라 그럽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자녀들한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학교 폭력이 왜 자꾸 상승을 하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우리 애를 보호하는 것이 우파가 바로 서는 거죠. 제가 여지껏 피해자 코스프레 누가 동정하냐, 구걸하냐, 이런 말을 할까봐 제가 학교직에서 잘렸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요번 집회에 가서 학교에서 잘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 지금 뭐 구걸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좌파들이 그렇게 할 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교수직에서 잘렸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 나라를 구하고 애국을 하다가 잘렸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애국을 하다가 잘렸으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누구한테든 이러한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잘렸으니까 나를 책임져라, 태극기 시민들아 책임져라, 혹은 또 애국당아 책임져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했는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합집합이 될까봐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겠죠. 저는 차라리 지금이 더 좋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수 있는 거고요. 더욱더 강력하게 문재인 좌파 정권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투쟁을 할수 있는 발언을 할수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최근 들어서 강력해지신 거 여러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교수직에서 잘렸으니까 더욱더 이제 꺼리낄 거뭐 없다는 거죠. 그때는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죠? 교육자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를 겉으로 드러내고 내 사상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교수자는 그렇거든요. 근데 정교조 세력들은 안 그렇잖아. 드러내놓고 애들한테 세뇌 교육 시키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제가 우파라도 애들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사상을 강요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잘못된 거, 종북이 잘못된 거, 좌파가 잘못된 걸 낱낱이 깔수 있으니까 정말 지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그죠? 아직까지도 선이 이기잖아요. 선이 이기기 때문에 저의 밥 먹고 살 거리는 또 마련이 되겠죠. 그런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더 억울할까요?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우리가, 그죠?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합니까? 세상이 바로 잡히면, 우파가 바로 서면, 먹고 사는 일은 해결이 돼요. 지금 종북 좌파들이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자기들만 권력 세습하고, 자기 가족들만, 그죠? 고용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폈다가, 고등학교에 가니까, 공고에 가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담배값 올려서 우리는 싫다, 진짜 싫어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단순한 거죠.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 담배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애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표가 깎이는 줄도 알면서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이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인지한 시점에 부역자들에 대해서 다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갔고 어떻게 해서 이 잘못된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최공재 감독님이 저작권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배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지금 막 쿵쾅쿵쾅 뛰고 막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지만,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왜 박근혜 대통령님을 너희들이 아직도 지지하느냐 이런 말할때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근거로 해서 왜냐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님 잘못 없잖아, 마녀사냥 당했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JTBC가 어떻게 잘못했고 탄핵의 부역자들이 어떻게 잘못했고 이들이 권력 어떤 것을 잡고 싶어서 했다, 김무성 유승민이 암헌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뭐 자기들의 이익을,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므로 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더이 탄핵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성립이 되었는지, 탄핵의 부역자들의 한 짓거리가 무엇인지, 이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주말에 여러분 편히 쉬고 있는데 불편하셨죠? 네, 이해하시고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좀 기분도 가라앉히고 단걸 많이 드세요. 흥분이 되셨을 때는 단 음식을 조금 먹으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가라앉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나중에 좋은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 바이. 아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사실상 80년대 이후부터는 전대협을 통해서 한 20년간 거의 학생운동이 대학가열을 전면적으로 장악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랄지, 그다음에 판사들쯤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나와요? 대학 출신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혁명 전사로 길러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20년, 30년 지난 현재 이들이 장성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중추가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를 들면 교사로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전교조 핵심 세력이 돼 있죠. 그다음에 그중에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은 또 판사로도 나갔고, 그다음에 검사로도 나갔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도 시험 봐서 들어갔죠. 그래서 그러면 언론계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사회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가 기회가 되니까 이들이 하나로 지금 모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핵심들을 기획자들이 있죠. 남한의 좌익 세력들은 비좌익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날서부터 퇴진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서부터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투표율에 있어서 차이도 있었고, 뭐 댓글 사건, 뭐또 각종 루머 조작, 부정선거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출범 전서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대통령. 정교조 법의 노조화를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며 대북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법, 김영란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통진당 해산 후에도 계속되는 대한민국 전복 세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언론과 노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권력만 잡으면 되는 정치 권력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부역자들과 배신자들의 콜라보레이션. 그것의 결과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인용도 아닌 파면이 됐다. 이건 영모다. 합법을 가장한 이 반란의 주역들은 과연 누구인가? 7번 660페이지 70권 80페이지. 1980년대 말서부터 세계에서 동굴아파의 공산주의 와해 현상이 일어나서 사기가 이제 저하되었죠. 그때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장기적인 투쟁으로 들어가가지고 종전에는 기동전 중심의 투쟁을 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진지전 중심으로 투쟁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공산주의자이다. 그를 주목해보자.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공산주의는 한동안 유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고 80년대 들어 동독과 구소련의 해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는 듯이 보였다. 그렇게 사라질 듯 보였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람시의 진지전이었다. 사회주의를 꿈꿨던 386 운동권들은 그람시의 진지전을 충실히 이행했다. 2005-6년서부터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헤게모니에 준하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과연 순수한 사회주의였을까?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군을 주위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사실상 무기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그라운드에서 보복 응징 개념인 KMPR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 프레임을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선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입니다. 야당의 공세와 함께 때마쳐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석 31조 권한 드리겠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2014년 4월 16일 따뜻한 봄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제주로 가는 배를 타고 새벽 바다에 안개를 뚫었다. 그리고 배가 여객선이 90% 이상 기울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든 언론은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다. 모든 언론이 오보를 낸다는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언론의 오보가 시간이 지나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스터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세월호는 참 의문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쪽에 있는 애들만 다 빠져나가? 어떻게 복포의 VTS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왜 거기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3등 항해사 키를 잡았었고, 왜 변침을 급격하게 했었고, 저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초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10개 중에서 어떻게 거의 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그러니까 연구방법론이나 과학철학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안 봐. 이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증이 없으니까. 청해진 해운 문제인데요. 검찰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과 비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타겟 받은 게 타겟으로 기업체하고 정경유착한 게 중견그룹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때 큰 기업들이 다 망했거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엄청난 비리가 비리업체들이 많이 나왔지. 근데 바다의 얘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그때 조사하다가 끝냈다고. 그래서 국민한테는 대기업이랑은 관계없다. 그럼 뒷구멍에서는 딴짓을 했다는 거죠. 금선 내부를 샅샅이 뒤진다고는 하지만 축구장 30여 개 크기에 정경유착의 핵심 인물인 유병헌은 갑자기 사라졌고 세월의 침몰과 함께 진실 역시 침몰하고 말았다. 한말 와도 좋은 말로니까 뭐이나 내가 시발유 가져와서 변신해야지 딱 알지. 분노는 시작되었다. 그 분노의 현장에는 꼭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유족도 아니면서 유족 대표가 된 사람. 그리고 유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딸의 죽음에 오열하는 자가 갑자기 영웅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정의당은 있잖아요. 통진당하고 나중에 분리가 됐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하나는 강성, 하나는 약성. 그래서 강성에 빠져난 게 통진당이지. 그랬다고 해서 정의당 안에서 통진당처럼 같이 갖고 있는 이념이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항상 교두보를 마련해 둡니다. 통진당 극성으로 빠져나갔자면 여기 연락책이나 이걸 꼭 심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전략이에요. 서민을 살리려면은 빨리 끝냈어야지. 근데 지금 2년만 동안 끌어. 서민경제 이것 때문에 다 박살난 거야. 거기에다가 시위까지 했지. 해상사고에 난데없는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진다. 가만히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지금 지나간 화면들도 이런 시위가 섞여 있지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은 또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대중 선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중적 힘을 이용하는 이런 패턴들은 왠지 많이 보던 수법이다. 이런 연예인들이 이성과 논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분히 감정적 상태로 빠져든다.
그 틈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 세력들. 국민이 국민인 없던 무한 책임자에 대해서 권력을 그분을 알 수 없는 저작권이 아재자에게 던져주곤 말았습니다. 국민이 주인다는 또 다른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습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사랑합니다. 왜 그토록 고마울까. 광활한 땅 아시아, 그 다채로운 문화들이 광주에 모입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아시아의 문화를 품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아문법이라 불리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김대중 공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잦은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무성과 유승민은 29번째 배신을 계획한다. 김대중의 숙원 사업이던 아문법을 통과시켜주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얻어내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유승민은 야당에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이용만 당한 꼴이 되어 배신의 정체라는 말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5조 3천억짜리 김대중 문화궁전 설립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건설 비용만 7천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이 운영비가 5년 동안 이제 지원되는 이제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 김대중 우상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대중 우상화 사업에 대한민국의 이 국민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신안군에 보면 이제 김대중 생가 개선 사업이 있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뭐 노벨 평화상 기념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경기 북부도청의 김대중 홀, 강원 양구의 평화댐 뭐 김대중 동상,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다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등등. 이제라도 좀 김대중 우상화를 위해서 낭비되는 엄청난 이 국민 혈세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국 대통령은 세주를 걸어내리면서 그들의 우상화 작업물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싱크로율 100%. 여기 아시아 문화 전당에 주목되는 곳이 하나 있다. 5.18의 성지로 알려진 전남 도청 자리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원. 이런 것이 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횃불 뿐이었다. 김대중 영화, 뭐 우상화에 앞장섰던 김무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가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배신은 끝나지 않았다.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박근혜에게 두 번 다시 속지 말고 단결로 승리하여 웃자.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민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핵심은 국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국민공천제.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여야 모두가 비판했지만 김무성은 강행했다. 국민공천, 그 다음에 20대 총선 그 자체가 그 자체의 어떤 파행이나 이런 것들이 차기 대권이든 차기 정권을 자기가 손아귀에 주물르기 위해서 했던 아주 무모한
무모한 작전이었고 그것은 현 정부와 그 박 대통령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행위였죠. 본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국민과 약속한 이 국민 공천제를 틀을 갖다가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격 있는 사람 갖고 저기 상향식으로 해야지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상향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 지방의 토호들, 심지어는 조폭도 될 수 있잖아요. 공관위원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공천 룰을 벗어나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직원들한테까지도 사람을 심어놔가지고 거기서 뒤에서 직원들 두 명이서 해가지고 그걸 실시로 보고를 하니까 새누리당은 김무성의 사당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걸 컨트롤하고 하다못해 저희 안에서 회의가 되는 것이 생중계로 그 사람 귀에 보고가 되고 금방 있었던 얘기가 5분 10분 뒤에면 김무성 의원한테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걸 용납을 못했죠. 공천위는 오히려 전략공천을 문제 삼은 김무성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외부 공천위원들은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천위를 파행시켰습니다. 최공재 외부 위원은 결국 공천 과정은 총돌과 파행으로 치닫고 내부 위원들과 외부 위원들 간의 갈등은 극도로 고조됐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황진화 사무총장 그리고 각 위원들의 대치는 결국 김무성과 대통령이 총돌하는 형태였고 비박으로 불리는 의원들의 배신은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극대화된다. 자세한 이유나 배경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이랑 홍 의원이랑 두 명이 최고위원인 김무성 의원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자질쟁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국민 공천제를 확정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관위가 하는 것이 하나는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우선 추천 지역이고 또 하나는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불공정하게 짝이 없는 공천, 사천, 밀실 공천에 불복하게. 그래 물타기는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매사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꼬아갖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천 초반에만 해도 싸우고 난리를 시작만 해도 그래도 180석 이상 과반 이상 확고하게 새누리당을 잡는다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국민 공천인 건 뭐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그림을 그려내고 박근혜 세력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자가 자 그 사람한테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깨야죠. 최고위원한테 그랬더니 최고위원한테 새끼 소리가 말이 되냐고 황 의원이랑 홍 의원이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차라리 이번이 기회니까 김무성 내려갈 때 비상사태 걸어가지고 목소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당장 공천을 내야 되는데 비상사태 선포하고 옥새 분신시고 내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원유철이 그냥 땀따라 내려간 거죠. 회 같이 먹고 올라오고 끝나버리면 내려가는 순간 여기는 그게 친박과 비박의 어떤 이제 그 합의를 본다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리니까 며칠 거졌습니다만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를 넘어서 원내시의 일당의 교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배신자들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다. 여당의 참패. 하지만 그 참패를 즐기는 자가 있었다. 공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이른바 옥새투쟁을 벌인 김무성 대표입니다. 다
당시 공천관리위원 심사를 할 때도 보면은 그 내부 외부 다 합쳐서 형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미 외부 공관위원회에서도 한 명은 김무성이 섭외가 끝난 사람이고 친박으로 불려있는 내부 위원들 중에서도 끝나뜨리 한 명이 있었던 거죠. 배신자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을 해요. 두 번 세 번 합니다. 어? 그래서 그 배신자들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어? 유승민, 하태경,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떠나야 돼요. 배신의 절정, 배신의 꽃, 새누리당의 김무성의 신의 한 수가 공천 파괴입니다. 이제 그들은 30번째 마지막 배신을 준비한다. 보수적 엘리트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그렇게 엘리트화 시키면서 메시지를 발설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여러 가지를 추잡한 걸 많이 해요. 해왔어요. 뭐, 어떤 뭐, 정치권에 거기서 뭘 자리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스폰서를 준다든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어떤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조선일보 송혜영 전 수필이 대우조선 해양 측으로부터 향을 받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와 초호화 외유료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혜영 전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사표가 오늘 수리됐습니다. 반면에 언론 노조 쪽에서 있는 그 이념 편향적인 그 언론인들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히려 그 상당히 깨끗한데 반면에 그만큼 더 골수 좌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들. 2014년도였나요? 그때는 KBS에서 그 광복 70년 그걸 할 때에 북한의 그 남침, 6.25 남침이라는 말 쓰지 않았죠. 그 미군 학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난히 강조를 하면서 인민군에 의한 이 대한민국 국민 학살은 얘기하지 않는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그 담당 PD 왈 미제의 떨거지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당당하게 PD가 얘기한 거예요. 반론을. 박근혜 정권은 언론과 동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어떤 정권이든 그 정권을 창출할 때 언론 메이저 언론들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분을 갖죠. 그 정권에 대한 지분. 그게 이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그 언론들하고 동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빨리 끝나고 다음 정권을 어떻게든 간에 그 언론 메이저들이 미래 권력과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뭘 만들어서 창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지분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언론이 저렇게 안 태어날 거라 생각을 했고 세 번째 원칙,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가치 있는 정부다. 이게 사실 기존의 원칙을 거스르는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를 해야지 변화하는 미래 언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변화하는 언론 환경. JTBC는 확실하게 그 환경에 적응했다. 그 뒤에는 홍석현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매우 자극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충격. 알고 보니 결국 이거 빼면 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봉에 손석희가 나섰다. 지금 공기 주입 지점은 정확하게 잘 찾아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글쎄, 형식 아직도 뭔가 좀 민간 종사자가 잠깐만요.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네네. 그건 언진 쪽의 주장일 수도 있고요. 저희 쪽 주장이 아닙니다. 아니요, 변호사들 그들은 다른 얘기라고 사실 전달이 아닌 잠깐만요.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언론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조로의 기회가 왔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대상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제안에 국회 권력은 당황했다. 모두들 대통령의 발언을 의심했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지금 개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바람과는 달리 블랙홀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통로가 나온 것이다. 오늘 지금 교육을 안 하게 됐죠. 예, 교육이 좋군다 이렇게 들으세요. 예.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그 후에도 대한민국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 논란은 계속됐다. 뭔가 더 큰, 전혀 다른 블랙홀이 간절히 필요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쥐락펴락해왔다는 사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그 증거물. 그 꼼짝 못할 증거물로 인해서 의혹의 퍼즐은 하나 둘 완성됐고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위험을 견지해온 위정자들의 감추어진 민낯을 보았고 시민들은 벗겨진 진실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10월 24일 날 첫 보도 시작했고 쭉 이어갔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JTBC의 화면 조작을 잡은 겁니다. 태블릿 PC를 제가 못 봤잖아요. 저게 어떻게 조작됐냐를 제가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본 상태에서. 화면에 나온 화면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켜보고 텔레그램 켜보고 거기 나라는 게 오른쪽에 있냐 이쪽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나 그 SNS만 보면. 근데 지금 저 JTBC나 검찰은 카카오톡을 사용했다고 해놓고서 그거도 안 보여주고 있죠. 그거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작이 계속 걸리니까 JTBC 것이 갑자기 특검이 아마 1월 11일인가? 이게 들고 나왔어요. 또 하나의 PC를. 당연히 그거를 누구 거라고 제시하려면은 개통자가 누구다, 언제 누가 개통했다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그 개통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개통자도 확인.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한. 특검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것일까?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확인하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던 상황이지 김정은 정권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리버리들 저거 홍석천이 저 김무성이 이명박이 움직이네. 딱 한번 해볼까. 한번 승부수를 충분히 걸어볼 수 있었다고 봐요. 전 대남공장 라인들과 이 통진당 잔종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요. 고영태,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하태경은 청문회에서 큰 실수를 한다. 그것이 정말 실수였을까? JTBC를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 동의는 일단 손석희 사장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한테 내가 굉장히 많은 이제 메시지를 넣었죠. 당신이 분명히 입수 경위가 태블릿 PC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탄핵할 수 없다 그랬다 분명히. 근데 이게 입수 경위가 완전 거짓말 되어놨다. 다시 그때는 국회 청문회 하고 있던 중이에요. 이제 손 사장 다시 불러라. 와, 쌩 까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때 야 이게 그 하태경 의원이 탄핵 이틀 전에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JTBC가 그 쇼를 받아가지고 거짓 해명을 내보내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TMBC 조작론이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손석희 사장이 거짓말 보도해가지고 그걸 잠재워버렸다고. 그 거짓을 밝힌 데 또 일주일 더 걸렸단 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거의 JTBC의 그 끈앞을 놓다는 것 같아요.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그날 저는 앵커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태블릿 따위는 없었어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비아그라 복제 약품인 팔팔 정도 360정 넘게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당장 대신하라! 하태경의 실수를 덮으려는 듯 손석희는 가짜 뉴스들을 남발하기 시작하며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대국민 선동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대신하라! 그들은 세상을 착시에 빠지게 하려다가 혹 자신들이 착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마치 리플리 증후군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은 대중들은 그렇게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되어갔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그럼 언론들이 왜 그렇게 광적으로 말려들었느냐. 아주 재밌는 흥미거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구중궁궐의 비사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일반 대중의 흥미만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혼자 사는 더군다나 미혼의 여성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한국 남성들의 아주 고약한 성적 관음증이 있는 겁니다. 그게 폭발한 거예요. 결국에는 표창원의 무슨 누드 전시 같은 거로까지 연결이 되는 일련의 대중들의 아주 저열한 취미가 작동했어요. 그런데 언론들이 그럼 그것 때문에 저렇게 미쳐 날뛰느냐? 아닙니다. 민주주의식으로 경영이 돼야 되는데 소수에 의해서 농단이 되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보니까 마치 언론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갑자기 정의의 사자가 되고 사회개혁 세력인 것처럼 비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신나게 말하자면 궁중비사를 확대, 증폭, 재생산하고 루머, 온갖 루머가 나왔잖아요. 뭐 정유라가 딸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와 박근혜는 경제적 동일체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말을 빌리면 거대한 산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런 거짓말 보도를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낼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이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무슨 투쟁인 것처럼 또는 정의를 위한 무슨 십자군 전쟁인 것처럼 포장이 되었던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은 이제 반정부를 넘어 반자유시장 경제적인 생각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주입한다. 광장은 끔찍한 야만의 현장으로 변해갔다. 국민을 리플리 증후군 환자로 만든 JTBC 홍석현.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북한이 2주 만에 또 남파 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난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난수 방송이란 난해한 숫자를 보내서 공작원이나 고정 간첩에게 명령을 내리는 북한의 비밀 지령 방송을 말한다. 5,60년대 대남 공작 요원들에게 많이 사용되다가 6.15 공동선언 이후 사라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세 차례에 걸쳐 방송이 됐다. 이건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이 다시 전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무엇을 지령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후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그 난수 방송의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웬걸? 옛날에 뭐 김일성 신년사 듣고 눈물 흘리는 분들, 뭐 지금도 뭐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회의를 한다는 뭐 이런 얘들, 그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인물도 그 존재를 인정해 진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법이 인정한 존재도 있다. 이석기는 석방을 해! 그 1만 명, 아니 3만 명은
가보리랑 중립이라는 것은 박근혜 없애버린다. 왜 그랬어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불의한 정치 권력을 언제든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 중립의 원래 뜻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그것이 법원 정신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 형. 물론 헷갈리는 존재들도 있다.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격을 받던 대통령은 고민 끝에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국회의 총리 추천. 하지만 야당은 그것마저 거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봉건적인 가짜 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합니다. 가짜 보수 새누리당은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가짜 보수를 내걸고 김무성의 마지막 배신이 펼쳐졌고 그를 따르는 배신자들의 담합이 이루어졌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런 보수 국민들께서 저런 보수면 희망이 있겠다 이렇게 믿어주시는 그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정당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바른정당, 새로운 뭔가를 우파를 만드는 것이 진짜 보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무성의 존재는 삼김시대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삼김시대, 이제 청산되어야 될 구 정치의 마지막 바닥을 자기들은 바른정당이라고 지금 놓고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여성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여성 모독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등치와 함께 아닙니다. 그 등치. 배신자들의 공조로 13건이나 되는 탄핵 소추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국회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즐거워하는 건 이들만이 아니었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번째 제물은 기업들이었다. 반자본주의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완벽한 먹거리였다. 그 뒤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묶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청문회라는 인민재판을 구태의연한 국회의원들의 괌소리와 함께 들어야 했다. 국민들이 우습죠. 네? 국민들이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이 우스운 거예요. 국민들을 바보라 하는 거죠.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살이 사유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 말고는 최순실 씨가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조정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블랙리스트 자체는 문안보 리스트입니다. 지금 이제 좌파 단체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들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국정원에 대한 어떤 해체라든지 국가본부 폐지라든지 주한미군 철수하라든지 아니면 강호병 성공이라든지 뭐 거기에 사드 배치 반대까지 이게 지금 정치꾼들인지 아니면 뭐 문화예술인들인지 이제 그런 이 반국가 체제 단체들에게 나름대로 국민의 세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을 갖고 있는 어떤 국가 특히 이 통치권자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의 몫이고 당연한 어떤 의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SBS가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문건입니다. 교수나 시인, 안무가 등 예술계 인사 48명과 영화사나 극단 등 91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SBS 보도자료와 한국일보에서 나온 두 개의 블랙리스트 기사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르다.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라는데 왜 두 개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을까? 하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왜?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으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면 그건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내가 제일 좋은 글이 뭐냐면 네. 이렇게 틀을 떳떳떳떳 한 몇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네. 날아가면 네.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문화관광체육부를 거쳐 도종환 의원에게 흘러들어갔고 탄핵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대비 문건입니다. 문화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015년 5월 21일 대비 문건, 대외비 문건이에요. 9,473건의 개인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이 도정환 의원은 그 종교조 출신이었고요. 2001년에는 그 임수경 씨랑 이제 반북한 어떤 전력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북 당시에 이들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이 열렸던 그 개막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그 정부에 나름대로 이게 불참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한반도가 공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념물에 헌화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블랙리스트는 어떤 자파문화 권력에 대한 권력 확장에 대한 부분 아니면 권력에 대한 어떤 재창출 또한 유지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거론이 됐던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문제로 첫 소송을 한 곳은 민예총사나 충북지역 예술인들이었고 그곳은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였다. 청와대가 만들었다는 이른바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충북지역 예술인 50여 명이 포함됐는데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광주 문화예술인들은 충북을 시작으로 문화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국가 세금을 챙기려는 문화인들과는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의 방향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바로 현 정부의 핵심이던 김기춘과 조윤순이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허연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해산된 통진당과 비교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정부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며 진보와 보수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으로 정당한 통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 부분을 잘 지켰다고 그 부분을 아주 잘 준수했다고 전 비서실장과 이 문화부 장관을 구속했다 뭐 그것이야말로 좀 이렇게 국정농단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좀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결국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구속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그들의 다음 타깃은 정경련이었다. 빨리 답변해 보세요. 정경련 해체 앞장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들의 활동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미있는 건 정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하태경 역시 정경련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고 그걸 바탕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배신의 역사가 꽤 깊은 인물이다.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하지 마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사실은 전형이란 백발 돌아선 거거든요. 제가 어려웠던 건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믿었던 그 사상과 역사와 이걸 전부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 맺었던 관계들 또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철학들을 부정해야 되고 역사관을 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들도 다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향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물론 하태경 씨나 이런 친구들 저도 뭐 그전에 잘 아는 친구들이죠. 저는 불철저한 전향이 아닌가. 물론 난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또 하나는 권력력이었다. 결국 권력력이었고 자기의 역사관이나 철학에 대한 불철저한 그 검증들이 결국 이 시점쯤에서 다른 쪽으로 빗나가는 거 아니냐. 하태경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탈북자 청년에 대한 욕설 파문이었는데 임수경은 그 자리에서 하태경을 변절자라고 욕했지만 하태경은 임수경을 감싸는 모양을 취했다. 왜 그랬을까? 저 하태경 씨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전화가 와서 이제는 임수경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또 총선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는데 조선일보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에서 임수경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임수경 사건 때 백여세 변절자 사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임수경 씨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나하고 화해하자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못하는 거지. 제가 나는 인터뷰를 그 자리를 못 가겠다 이렇게 돼서 하태경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태경 씨가 저한테 보좌관을 보냈어요. 요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보좌관을 보내서 조용히 우리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자 해가지고 녹취록을 달라 해서 복사본을 또 갔어요. 하태경 씨가 이 둘은 동지였는데 과거의 동지였는데 지금도 동지였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면 뭐지? 이 둘이 적과 아군의 사이가 아니고 같은 우군이었다. 같은 편이었다. 그럼 이 편이 또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마귀들은 그 부역자들이 아닐까.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탄핵을 안 한다고 대통령의 공식 하야 요구는 하태경을 비롯한 전향자들에게서 먼저 나왔다. 그들은 왜 누구보다 먼저 하야를 요구한 것일까? 아니 그들은 과연 전향을 한 것일까? 그들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적어도 그들의 활동이 민주화 운동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한 거라고. 그러면 자기 그 활동이 지금 자유대한민국 저주한 활동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도 보탠 게 없잖아요. 난 그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신은 민주주의와 운동에 뭔가 기여했냐고 착각하는 한 그 자기를 속이는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군사정권의 막이 내리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제6공화국이 탄생한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움직임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다. 6.29 선언 후에도 전 정권의 사법부가 유임되어 2차 사법파동이 이어지면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바로 우리법 영구회. 이들은 노무현 정권 들어 정계에 진출한다. 박범계와 강금실이
대표적 인물로 좌파 법조인들의 산실이었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원 안에서도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장성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도위가 된 것을 대학가에서 자기가 물론 그 중에는 그 운동을 안 했지만 그 주사파의 물결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보기에는 머릿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학 시절에 생각했던 것은 미국에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뭔가 잘못되어진 나라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언론계도 들어가 지금 우리 사회의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야가 오늘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야당만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이 특검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라 같았으면 대통령께서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특검법을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국민적 여론이 갑자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나빠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간 것이죠. 더군다나 이 특검은 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구속된 사람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내려오질 않나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런 사람을 다시 또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태 무엇보다도 검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특검의 행태는 죄를 입증해내겠다. 더 심하게 말을 하자면 죄를 만들어내겠다라고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내가 만약에 특검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의. 이재용의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의일까? 아니면 인민재판의 또 다른 모습일까? 이후 여하는 불문하고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박근혜가 싫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헌법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민중선동을 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무조건 대중이 원하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 심판 첫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세계 사법 역사상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추 사유가 13개 대통령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치는 무너져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잃어버린 채 재판은 진행되었다. 부정관념은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날짜를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대리인들께서는 2월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법원 장식에 불과했을 뿐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은 절규에 가까웠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실체 및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론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헌법적 위임을 받지 않은 일부 여론과 확인되지 않은 언론 기사에 따라 헌법상 예외 중에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소추한 이 막대한 사건의 결과가 막상 조사해보니 그 실체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중대한 위법이라는 헌법정신을 결부하여 그 탄핵의 가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력적 다툼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국한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의 사법기관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이 일반 민형사재판과 다르다는 것은 이 재판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의 본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호하는지 여부가 직결되는 바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극치를 배제하여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삼권분립의 세 축으로 흘러가는 나라인데 국회 스스로가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속전속결로 치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국회의 탄핵소추로 말미암아 인해서 지금껏 국정공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라도 제대로는 법적 절차를 따져서 잘못된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억울한 사람은 그 누명을 벗는 절차를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제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어떤 사인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부역자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고 권력만을 쫓는 배신자들, 법치와 원칙이 무너지고 광장의 인민재판이 횡행하는 것을 참다 못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70년 전, 일제에서 해방된 국민들이 외세의 신탁통치에 반대해 반탁운동을 벌인 이후 대한민국이 국민의 손에 의해 탄생되었었다. 그 일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가 광장을 덮은 역사적인 일이었다. 혹자는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부르는 태극기 집회. 그렇게 다시 태극기는 휘날렸다. 하지만 거기에 돈들이 풀리고 있어요. 왜냐? 집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또 많은 자금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때문에 여기에서는 탄핵뿐만 아니라 그런 물적 기반까지도 할 수, 물론 100%는 불가능하겠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기의 세력화되는 것까지 막아야 된다. 친박단체 집회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사실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는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최근의 친박 집회도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역자들과 배신자들의 공격과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 태극기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태극기는 없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이 아닌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끝을 맺었다.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예우를 뒤에서 바로 나가는군요. 저기 예. 지하 주차장에서 다 있는 모습인데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역대 세 번째로 구치소로 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가 더 씌워졌다. 경찰 경력들이 경력들이 지금 다 경찰 경력들이 다 진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미리 혹시나 가능성도 예. 미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 병력들도 보이고요. 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손 차량입니다. 광장의 촛불은 햇불로 변해 승리의 환호성을 울렸다. 광장의 인민재판. 집단과 전체주의의 승리였고
부역자와 배신자들 앞에 정치와 언론, 법치가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내렸다. 그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태극기는 불타고 그람시는 자랑스러운 반대한민국의 부역자들 앞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제 끝난 것일까?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임자, 너희 베트남을 기억하나? 지금 작금이 대한민국을 보면 자꾸 베트남이 생각나. 그때도 그랬지. 무조건 반미 시위를 하고 사회주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대중들을 선동했지. 베트콩이 승리하고 놈들이 제일 처음 한 게 그런 부역자들을 처형한 것이야. 한 번 배신한 놈은 다시 배신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배신자들도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 어떻게든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지. 그런데 말이야, 인자. 이제 대한민국은 인자들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 알지? 나는 이제 없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부탁해. 국회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그 밑에 두려고 그래요. 그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를 급박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만은 입법부의 전성시대가 되면 그게 인민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촛불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인민독재적 성격을 갖는 정치구조로 지금 굉장히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모르죠. 그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아,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독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전면으로 나오고 법과 제도는 그거야 뭐 하기 나름이다. 뭐 탄핵도 마음대로 하고 특별검사 우리가 임명해서 마음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비법치 비제도의 독재적 성격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득 내려오는 중이죠. 거기에 저항하는 소수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솔직히 저희 탈북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탈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왔던 이유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 남한에 대한 그런 가치였어요.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로 왔나라고 하는 어떤 혼란스러움, 그리고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됐나라고 하는 혼란스러움. 민주주의는요, 그러니까 투쟁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쟁을 통해서, 거짓말이에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일어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87년도를 이야기하지만 87년도도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가 그때 당시에 국민소득이 한 6,000불, 7,000불 정도 됐던 시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세력이 자기들이 무슨 뭐 투쟁했던 게, 정권을 타도 투쟁한 게 무슨 민주주의를 만든 공이라고 생각, 난 착각이고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국민들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헌법기관과 법률기관들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만약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불법적인 영역이 아닌 합법적인 영역인 곳에서도 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표를 할 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일으켰던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헌법